예, 안녕하세요. 밀가루 전쟁의 박수입니다. 오늘은 와플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그래서 이 와플이라고 하면은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터와 함께 메이플 시럽과 함께 먹는 이 맛이 있겠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와플이 더 좋냐, 팬케이크가 더 좋냐 항상 이제 논란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와플을 더 좋아해요. 왜냐면은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쫄깃쫄깃한 그 맛이 있고 작은 이 웅덩이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메이플 시럽과 이제 버터가 녹아서 같이 들어가면 정말 정말 꿀맛이죠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와플을 만들 건데 일반적인 와플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일단 이스트 와플이라는 점이고요. 그래서 이스트를 이용해서 약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먼저 라이징을 시켜주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엿기름가루라는 게 들어가요. 그래서 원래 엿기름가루라는 게 그 식혜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와플에다가 넣게 될 경우에 식감이 훨씬 더 바삭바삭해지고 약간 보리 특유의 그 맛이 가미가 돼서 맛도 증가시켜줍니다. 그래서 이제 와플을 만들기 위해서 마른 재료를 먼저 다 섞어주신 다음에 우유 그리고 계란, 녹인 버터를 다 섞어주시고 약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기다려서 먼저 이스트를 작동을 시켜줍니다.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제 발효를 시켜줄수록 더 깊은 맛이 나오고요.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 2시간 정도 이제 발효시키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바삭바삭하게 먹는 거를 좋아해서 이제 가장 강한 세팅으로 먼저 와플을 구워주곤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와플에 메이플 시럽과 버터를 올려서 녹여 먹으면 더욱 맛있고요. 커피나 이제 뭐 홍차 같은 거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욱더 맛있고요. 이제 이것에 약간 특별한 버터, 이제 메이플 버터라든가 이제 허니버터를 함께 이제 해 드시면은 정말 더 맛있는 와플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와플 믹스 같은 거 이제 사드시 마시고 이 홈메이드 와플로 일요일 아침 브런치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